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페드는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75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올렸고요. 아마 금리 인상이 이제는 5%대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험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제 F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뭐 파월이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뭔가 약간 나긋나긋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좋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런 요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시장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저도 좀 그걸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들이 지금 한번 재확인됐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나오는 이제 수치들이 이런 것들 좀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FMC가 다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다시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단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3에서 3.25%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오르게 됐고요. 이게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왔었는데 울트라 스텝 단행되면 정말 주가 변동성 클 것이다라고 그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예상대로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사실 초반에는 장중 약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그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예상대로 지금 그 금리 인상 폭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단행했던 것은 사실 1990년 이후 가장 처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가파르게 금리를 오르고 있다 이런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사실 그 이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이제 우리가 생각만큼 둔화되지 않았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준금리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상황을 보니까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다우지수가 처음에 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금리 인상 기조가 확실시 되면서 살짝 상승폭이 꺾이더니 하락세가 나왔고 한 뭐 마감 1시간 전쯤에는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기 때문일 것도 있을 텐데 보니까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1.25% 정도 이제 올릴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75BP 한 번, 50BP 한 번 이런 식으로는 네.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 상황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 이제 중간값이 이제 4.4로 지금 전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는 6월 FOMC에서는 중 이제 3.8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것보다는 높아지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끝났다. 세 번 정도 했으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11월에도 더 이제 지금 거의 확실시 그렇죠. 지금 뭐 블룸버그 이런 데 보면은 뭐 11월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 단행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말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4.4까지 올리려고 하면 결국 4.5인데 그럼 자이언트 스텝 한번 하고 빅스텝 한번 하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상 올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제일 처음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뭐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연말에 뭐 한번 더 올릴 수 있고 내년 초에도 한번 빅스텝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하락폭을 키운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채권 시장도 크게 움직였고 그렇다면은 이제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뭐 라이브로 이렇게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라이브 보면서 뭐 좀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은 막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매파적인 것에 또 시장이 포커스를 하고 결국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죠. 달려 있는데 물론 저희도 지금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해석하는 시간이 한 이틀, 삼일 정도 더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예각이 되고 뭐 금리 인상폭은 계속되고 아무래도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페드가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2%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갈 길이 먼 거고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 건데 시장의 전문가들이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경기 침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파월의 입에서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파월 이제 의장이 연착륙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뭐 경기 침체다, 뭐 리세션이나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시장 난리 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연착륙에서 좀 가능성이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항상 파월이 이제 이번 FOMC가 아니라 뭐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제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를 이제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좀 확인해주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경기 침체 다른 고통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 그리고 성장률 둔화 이런 거는 연말은 물론이고 사실 뭐 내년에도 사실 그게 안 잡힌다고 하면은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 때문에 시장이 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올랐어요. 네. 그런데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겠는데? 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 다시 한번 급락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도 아무래도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네. 사실 뭐 다들 뭐 주식 뭐 다들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관련해서 부동산이라든지 네. 워낙 우리나라는 그걸로 인한 그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데 뭐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을 하면서 이제 0.75%포인트 지금 이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2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올해도 지금 다이어트 스텝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비슷해 할 것이고 4.5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뭐 격차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금통위도 이제 10월과 11월에 지금 각각 한 차례씩 이제 두 차례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이 통화 정책 회의에서 당연히 연달아서 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안 하면은 뭐 난리 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상 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그 부채나 이런 그 경제 체력이 되는 것인지 네.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이 이제 빅스텝을 받게 된다고 해도 사실 뭐 격차가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격차 폭은 줄어들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뭐 빅스텝을 밟을 수가 있고 또 11월에 뭐 10월에 한다고 하면 11월에 또 어떻게 할지 연달아서 빅스텝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측에서 어쨌든 간에 연준을 따라가잖아요. 네. 이미 한국은행 총재가 이전에 또 한 번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의 경제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발언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 측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더 빠르게 나온다면 어느 쪽에 가장 타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당연히 뭐 주식 증시는 물론이고 이런 위험 자산 이런 약간 네.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자산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 레벨 수준에 좀 적응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약간 비둘기적인 뭐 약간 그런 부분들 찾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있는데 뭐 사실 그게 아니라 사실 워낙 또 요즘 하우징 뭐 이런 집값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늦게 반응이 된단 말이죠. 사실 그렇죠. 보면은 뭐 집값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시지만 사실 뭐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값이 가장 안 잡혀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계약이 뭐 2년, 뭐 3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한국은행이 많이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출자들의 그런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그 대출 이제 뭐 만기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 연장하거나 계약 바꿀 때 그때 시점 뭐 내년 뭐 이럴 때 더 이런 부동산 가격이 한번 굉장히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제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당장 올해 내년 뭐 상반기는 아니고 좀 더 기다려보면 정말 금리 인상 더더욱 안 할 때 그때쯤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는데 미국에서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렌트 비용, 하우징 비용 자체가 잡히지 않으니까 파월 의장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금리 인상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뭐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1400원 올까?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분께서는 1,500원 올 수 있다라고까지 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기조처럼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환율 시장은 정말 모르지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외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외환 시장 분위기도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됐고 점도표가 공개가 됐으니 다시 한번 분석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 너무 많이 지금 단기간에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구조 개입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어젠가 기사가 나왔었는데 또 그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이 수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사실 뭐 이 통화를 관리하기 위해 이거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이례적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환율을 잡는다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정말 뭐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걸 용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용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말 뭐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고점 계속 유지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식대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초만 하더라도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으면은 이제 외국인들에서 지수 대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우습게 이제는 1,400원대가 왔고 네. 1,500원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그러한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여전히 너무나도 불안하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장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또 빼갈지도 모르는 거고 전략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현장의 목소리 여쭤보면은 그 목소리의 볼륨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다른 거 말씀하시다가 전문가님께서 아, 사실은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하우스, 제가 하우스 말씀드리기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어떤 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쉽지 않게 여러분들도 뭐 찾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또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사실 이게 반등은 언젠간 할 것이고 사실 뭐 이제 경제가 망가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지금 너무 이제 과대 또 떨어진 종목들은 살 수가 있고 사실 또 미중 또 우리나라의 증시를 또 이렇게 저렇게 결정짓는 팩터 중에 하나가 미중 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계속 메이드 인 USA를 하고 있고 뭐 중국 기업 때리기 나섰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국 그 기업과 우리가 경쟁인 산업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가령 들어서 이제 뭐 대만이 지금 뭐 TSMC가 있지만 뭐 대만을 우리가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 TSMC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용인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시바이오 같은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좀 경쟁사인 CDMO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눌러준다고 하면은 뭐 이번에 미국이 얘기했던 뭐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게에서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이드 인 USA의 인센티브를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장기적으로 거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하우스도 있었던 반면에 아니면 지금은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숏에 베팅하기가 어렵고 그죠. 이런 파생 상품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매수하거나 현금 보유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금 보유 비중 늘려야 될 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이 나중에 상승할 때 아 그래요. 어느새 이렇게 상승했었어 이렇게 하느니 그냥 시장 참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비유 보유 비중 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HTS, MTS 보지 말라 이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하되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이렇게 확보해 나가라. 좀 이런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네. HTS, MTS는 보대. 좀 보대. 현금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고맙습니다.